네,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한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KBS에서 주관함으로 이성가족 찾기 운동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때 헤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 울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5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전국을 헤매었습니다. 전단을 수만 장을 만들어 뿌리고 그러던 결과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참 정신 이상으로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사람들을 이토록 감격스럽게 만드는데 또 어떤 만남은 우리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정말 잘 되는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해서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만남들이 다 좋고 기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정말 다시 갖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만남은 아주 후회스러운 그래서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만남의 교훈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도록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만남도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간교한 뱀과 하와의 만남은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불행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씻을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 빠져버렸던 것도 우린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성의 자수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만남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만남, 이것보다도 앞서는 만남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바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모습인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모를 때에는 자기 마음이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있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닌 우리 삶의 척도인, 기준인,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내 속에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까?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자기 가슴을 치는, 자기 마음을 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즐겁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칩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오든지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고,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일단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잠언의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러는 의미대로 읽는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지혜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읽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원리, 그 말씀 속에 흐르는 담겨져 있는 교훈을 찾아내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훈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훈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물론 옛날과 지금은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가 없죠. 상황이 많이, 형편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직적으로 본다면 수천 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본다면 수천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본다면 옛날에 걸어다니며 말 타고 다니던 그 시대, 지금은 비행기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수직적으로 보더라도 수평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해서는 아니 되는, 변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해도 지금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교훈은 죽은 교훈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도 살아있는 지식이 내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교훈도 살아있는 교훈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원리고 하나는 찾는다고 하는 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원리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제 나무 열매를 여러분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열매를 생각하는데 이 열매를 쪼개면은 그 속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그 열매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그 중요한 단계라고. 씨 없는 열매는 없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쪼개간다면 그 속에도 역시 사랑의 씨가 있어야 되죠. 그 씨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는 그 씨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씨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사랑, 귀만 열어도 사랑이에요. 입만 벌리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각박해져 갑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루는 희생이라고 하는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사람들이 이 희생이라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희생은 자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고통이.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과정, 그 죽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썩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씨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고통이 없이는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 고통의 과정을 극지 아니하고는 희생이 나올 수가 없고요. 희생이 없는 것에는 진정한 사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희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랑 이라고 하는 열매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희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부터 옵니다. 겸손으로부터.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겸손은 종의 마음을 갖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이라는 말을 외친다고 해도요, 내가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높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라, 더 섬겨라, 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게 정반대입니다. 희생과 겸손은 자기 고통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은 실제입니다. 삶은 말이 아닙니다. 삶은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산에 옮기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물론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희생은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이론적인 것에 너무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것에 너무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 향대로 한 조사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기관리.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관리를 해야죠. 이거 안 못하면은요, 머리만 커집니다. 아는 건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았네요. 근데 정작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섬긴다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자기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단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회 구조, 섬기고 일하고 손과 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져 왔죠. 여태까지 우리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한 계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그런 사회구죠. 연속 사극을 보아도 대감마님은 다 말로 하고 그저 아래 것들이 그 힘든 일을 다 하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을 이해하면서 그 우리나라 연속 사극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은 왜 말로만 하니? 우린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살았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희생이 어려운 거예요. 겸손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500년 전 이조시대 때 어느 서당이 있는데 그 학교의 훈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대감마님이 아래 것들이 발을 씻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섬기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구조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것, 그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삽니까? 안 되죠.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구조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것, 그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삽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바로 이해가 될까요? 정상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자기 비워 죽기까지 나아졌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음을 생활 속에서 배우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묻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러면 I'm Christian 그래요. 그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런 은혜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완전히 희생하신, 철저하게 희생하신 그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철저하게 완전하게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런 사랑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한 가지 외화를 말씀드립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거치면서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꿈입니다. 영국의 선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죠. 왜냐하면 선교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선교지를 답사하는 도중, 그는 그 당시만 해도 사나운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수에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연발 장총을 가지고 들고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이웃 부족의 그 이웃 마을의 그 원주민들이 습격을 받습니다. 낯선 백인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습격을 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 원주민들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는 지금 총이 있습니다. 총 한 발만 쏘면은 그들로부터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애틀리였다면, 우리가 애틀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10중8구 총을 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조지 애틀리였다면 총을 쏘았겠느냐 말았겠느냐. 아, 나는 10중8구 쏘았겠지요. 그런데 이 조지 애틀리는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왜 총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 총 한 방만 쏘면 자기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왜 총을 안 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쏠 줄을 몰랐을까요? 총이 고장 났을까요? 총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총 한 방 쏘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총 한 방 쏘는 그 순간 그 지역의 선교는 끝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이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은 손에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조지 애틀리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에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희생하고 예수님은 하루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고 우리 천번 만번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희생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마음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겨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런 썩는 고통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바로 이런 것. 우리 이웃에 대한 내 가정, 내 교회 향한 사랑 속에 이런 희생이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간절히 찾는 원리죠. 사랑의 원리하고 찾는 원리.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일까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어떤 상태였을까요? 시편 51편 11절 이하에 보면 범죄 후에 나단이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자기 침상에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하지. 그리고 그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소경 바디멀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난립니다. 성한 사람도 못 보는데 너는 앞도 보지 못하면서. 그럴 때 바디미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자의 위에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겨울 재산을 주십시오.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의 허락방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로 문 열어놓고 밤낮 기대하던 그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후는 내 시간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일 미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의 삶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는 희생이 들어있어야 하고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찾음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는 간절함이라는 진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 교제의 삶을 사시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